스피드 종목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종목부터 볼까요? 웹젠과 휴비츠, ITM 반도체, 나무가, HD 현대 건설기계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윤여민 이사의 픽은 두산밥캣과 QRT, AS텍, 레뷰코퍼레이션, HK이노엔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셔서 아,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기셔서 아, 지금 떨어졌을 때 좀 매수를 해보고 싶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지금 많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죠. 네, 여섯 번째 종목은 이제 웹젠입니다. 웹젠. 이 종목도 요즘에 게임즈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종목들은 흐름이 괜찮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뭐 넷마블도 그렇고 웹젠도 그렇고 전반적인 차트가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제 4분기 이제 예상 실적인데 예상 영업이익이 137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10월 19일 날 출시한 뮤 모나크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 이게 네. 실적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게임즈는 어쩔 수 없이 신작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디지털 자산 쪽으로 신성장 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본업에 충실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웹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본업인 신작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현재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작년 10월 달에 12,000 부분에서 좀 바닥을 좀 다지고 현재 추세가 조금씩 이제 만약에 돌아서 죽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런 종목도 하나 갖고 있으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좀 봐지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현금 배당을 한다라고 합니다. 배당 금액이 크진 않아요. 뭐 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 금액이 크지 않지만은 이 배당 플러스 해가지고 또 올해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이 현재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주식세 한 5% 정도 현재 이제 배당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 작년에 했던 이 주주 환원 책 대비해서 한 60% 정도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 뭐 웹젠 같은 경우도 뭐 저PBR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저PBR 쪽은 아니겠지만 뭐 조금 어차피 결국 저PBR이 전 주주 환원 책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웹젠까지 여섯 번째 종목으로 게임주 중에 하나를 골라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여섯 번째가 두산밖에 가져오셨죠? 네. 유튜브에서 박루시 님이 두산밖에 진짜 오래간만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력기계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두산밖에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적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트랙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매출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에 특히 이제 4분기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모습이 보였고 특히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이 한 9조 7천억, 영업이익 한 1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어떻게 보면 엔데믹 관련된 부분들, 특히 네.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소형 트랙터 같은 어떤 매출 같은 게 감소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뭐 농부, 특히 이제 자기 집에서 뭔가를 좀 가르는, 텃밭을 가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19 때 상당히 좀 유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엔데믹으로 오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러한 오히려 좀 주장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 사상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근의 PBR 0.7배 수준입니다. 1배가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정부의 어떤 이런 증시 부양책이 본격화되면 분명히 주가도 자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밖에 또 역시 저 PBR주로 관련해서 저희가 잘 살펴볼 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이 휴비츠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신한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사업 영역 확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리포트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추가락이 좀 제한되게 되면서 바닥이 좀 나와야 될 차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목이 어떤 이평선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점이 240일선을 좀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휴비츠 같은 경우도 뭐 2021년도 이후에 240일선 중요한 지지를 보이게 되면서 우상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240일선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내로 신규 장비, 바이오미터라는 신규 장비가 있는데 유럽에서 이제 C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좀 받게 된다라면은 또 당연히 유럽 쪽에서 또 새로운 어떤 매출이 좀 기대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휴비츠를 말씀드리는 키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신사업 추가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으로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 요게 이제 치과 치료 과정에서 이 디지털화 이런 부분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디지털 덴티스트리 이제 사업도 본격화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결국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미터라든지 덴티스트리 발음하기 정말 쉽지가 않네요. 덴티스트리 이런 것도 신사업으로 일단 잡혀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분기에 구강 스캐너 밀링 머신도 출시를 할 예정이고 또 2분기가 되게 되면은 3D 프린터 풀 라인업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어찌 보면 주가가 이 작년에 급등하고 난 이후에 좀 정체가 드는 상황들인데 이런 신사업도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추가 상승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비츠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일곱 번째 종목은 QRT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보면 뭐 HBM이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뭐 NPU, 뭐 CXL 같은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공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사이에 어쨌든 필수적인 공정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 공정에서 얼만큼 이제 이런 이 제품을 검증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좀 거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신뢰성 분석 시장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HBM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반도체 쪽에서는 첫 번째 키워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좀 삼성전자보다는 좀 앞서 있다 보니까 좀 고객사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의 좀 비중이 좀 높았던 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50% 정도까지 좀 매출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는 조금 고객사의 좀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향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글로벌 혹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향으로의 어떤 이런 고객의 다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HBM이라든지 뭐 CLX, NPU 같은 어떻게 보면 신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신뢰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60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주가는 상당히 눌려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QRT까지 지금 눌려있을 때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 가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ITM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요. 네. 다시 이제 낙폭과대 쪽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그 2차전지 발열, 그리고 발열 같은 이런 부작용들을 조금 이제 방지하는 보호회로 패키지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은 반도체인데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그렇죠.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웨어러블 기기, 그러니까 소형 XR 기기라든지 웨어러블 기기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그리고 그 배터리의 어떤 보호회로 장착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배터리가 좀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좋아져야 되고 이 배터리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발생되는 어떤 부작용들을 또 방지하는 부분들이 결국 숙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ITM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XR 기기였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카메라 모듈 이쪽에 상당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이 배터리 성능도 같이 올라가줘야 이 기기 사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2차전지 관련된 소형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그리고 그와 연관돼서 아이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XR 기기 수혜가 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애플 에어팟이라든지 아이폰형 배터리 보호 소자를 납품했던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력들이 조금 이제
연결이 좀 지속이 되게 된다면 XR기기 쪽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XR기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애플 쪽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고가형 웨어러블 기기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한번 수혜 얘기가 나올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ITM 반도체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윤이사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여덟 번째 종목은 AS텍 한번 좀 말씀을 AS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편하게 뭐 선크림 네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원료를 최초로 국산화한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좀 필수 소비재로 들어가지 않나 화장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아웃퍼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국내 화장품 업체에 대한 OEM도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화장품의 OEM도 좀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원료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각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자체가 뭐 크진 않습니다만 작년 반기로만 봤을 때도 지금 영업이익이 한 63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 영업 이익의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630% 정도가 지금 성장한 모습이기 때문에 금액은 작습니다만 성장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뭐 유기 자외선 차단제 원료 물품 같은 경우를 뭐 독일에 어떤 제가 볼 때는 수출하는 어떤 여러 가지 좀 제가 볼 때는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수요가 좀 상당히 폭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한 157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2023년 대비해서는 30% 이상 증가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결국 좀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 이 가운데서 좀 원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S텍 아까 이어서 화장품 하나 더 가지고 오셨어요. 관련된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아홉 번째죠. 네, 아홉 번째 종목 나무가라는 종목을 나무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네. 결국 이제 XR기기 관련지를 보시면 되고 네네. 이것도 낙폭과대. 지금 이제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31일 이후에 좀 낙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낙폭과대로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IT 전문지 맥루머라는 이제 전문지가 있는데 애플 비전 프로 20만 대 이상 판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20만 대가 많은 건 아니지만 초반 물량이 10만 대가 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이미 20만 대가 이제 팔리 나가다 보니까 의외로 생각외로 수요가 많다라고 좀 이게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처음 반응이 괜찮다 보니까 XR기기 출시를 좀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퀄컴, 구글이 또 반애플 동맹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XR기기를 출시할 건데 일단은 이제 그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밴드하고 좀 무게가 좀 무겁다라는 게 좀 단점인데 그런 것도 좀 잘 보완해가지고 비접촉식 이 터치 여기다 완성도 좀 높이게 된다라면은 아마 애플보다는 좀 더 나은 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감이 조언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XR기 출시가 예정이 되는 상황들 속에서 YTN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고 나무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부품, 3D 센싱 모듈 분야에서 삼성 1차 밴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나무 같은 경우는 XR기가 나오게 되면은 거의 뭐 수혜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 코스닥 지수가 좀 괜찮아지게 되면서 다시 한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여덟 번째 아홉째 낙폭과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무가까지 XR기기 관련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 네. 레뷰 코퍼레이션 가져오셨잖아요.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재님이 레뷰 코퍼레이션을 매수가가 2만 천 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자 2만 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네요 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단기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상장 첫날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이 난 제가 볼 때는 주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좀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다. 근데 다만 좀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 17,000원, 18,000원부터는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비중이 작다고 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시장도 뭐 인플루언서 장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플루언서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힘이 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에서 좀 독보적인 1위를 좀
하고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켓 쉐어가 거의 뭐 66%면 거의 독과점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쪽 6개국에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로도 제가 볼 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사가 좀 제공하는 레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인플루언서와 뭐 지역 소상공인, 뭐 이제 중소기업 등과 좀 연결해주는 좀 매칭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제 AI에 또 기반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AI 좀 플랫폼으로도 제가 볼 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광고주로부터 뭐 캠페인 같은 걸 수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수입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종목도 과대장폭의 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까지 김재님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수익으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AC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네.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작년 7월 달에 조정이 상당히 컸습니다. 컸다가 이제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까지 지금 바닥을 다진 모습이 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올해는 뭐 실적이 당연히 좋았었고요. 3분기, 4분기가 조금 이제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제 전력기기와 포함해가지고 같이 가질 만한 섹터로 건설기계도 같이 현재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예상영업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2867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네. 한 이제 2023년 작년 대비죠. 6%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성장폭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박스권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라 봐집니다. 그게 한 7만 5천 부분까지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예상치인데 이게 지금 북미 쪽에 제한된 실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중동 쪽이라든지 중남미 쪽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택 쪽 반도체 그 신공장 건설이라든지 2차전지 신공장 건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혜가 되고 있는데, 이 자원 부국 쪽으로 광산 쪽 이제 이 납품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 중남미 쪽과 아프리카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어떤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그리고 중동 쪽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현대 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현재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중동 쪽으로 특히나 사우디 쪽으로 납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연결시켜 보게 되면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엔 유념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은 뭡니까? 네, 마지막 종목은 HK이노엔. HK이노엔. 네,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좀 실적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좀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작년 4분기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컨센서스가 좀 높긴 했습니다만 영업이익 자체는 한 216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50% 이상 성장이 예상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제 파트너사 변경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일시적인 비용이 좀 증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이미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좀 앞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보령과 함께 좀 이제 혼합 판매에 대한 부분들, 공동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때는 올 초부터는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HK 이노웨이 같은 경우는 K캡에 관련된 부분들, 보령 같은 경우는 이제 카나부 패밀리 지금 4종 관련돼서 좀 공동 판매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좀 수익성의 개선 부분들, 여기 또 이제 순환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좀 제가 볼 때는 체크하게 된다고 하면 영업력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헬리코박터 제육균에 대한 어떤 항생제 병용요법에 대한 적응증 허가가 좀 신청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매출에 대한 부분도 좀 충분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뭐 매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HK이노웨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K이노웨이까지 두 분이 10개, 20가지 종목을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이 알려주신 20가지 종목 가운데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리고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태근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실 네. 겁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HD 현대건설기계를 탑픽으로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밴드로 제시를 할 수 있는데 54,500원에서 57,000원입니다. 오늘 이제 밴드보다 조금 더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올선 유지 여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7,000원, 손절가는 5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은 HD 현대건설기계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탑픽으로 골라주셨고. 자, 윤여민 이사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일단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린 HK이노엔 한번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밴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있지 않나.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20, 30%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일봉상을 좀 넘어가는 그래서 좀 주봉상으로 봤을 때 한 55,000원까지를 목표가로 좀 일자 목표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봉상 약간 좀 위험한 선인 35,000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이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셨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와 HK이노엔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요. 유튜브에서 뭐 가언님이 아까 매수가도 알려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HK이노엔은 뭐 현재 가격에서 네,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는 답을 주셨으니까 가언님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